저랑 남친은 33살 동갑이에요. 평소에 데이트 비용을 반반 아니면 제가 미안한 마음에 더 낼 때도 있습니다. 남자친구가 운전 오래 하는 날은 제가 밥도 자주 샀어요. 그런데 생일이 제가 다음 주이고 남자친구는 10월이에요.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선물로 명품 지갑이나 벨트 사주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남친이 마침 저보고 다음 주 생일 선물 뭐 가지고 싶냐고 묻길래 망설이다가 솔직히 나 브랜드 니트티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꼼데가르송이나 메종키친에 이런 거 있잖아요. 하나 받으면 가을 겨울 내내 입을 것 같아서요. 그것도 처음엔 아무거나 좋다 말했는데 굳이 말해보라길래 얘기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나 퐁퐁남 된 것 같아. 이게 바로 퐁퐁남? 이러며 웃더라고요. 제가 정색하며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. 아니 요즘 그 단어가 유행이잖아. 자기 나 만나기 전에 연애 경험도 많고 해서 뭔가 생일 선물도 노련해 보여서 한 말이야. 아니 자기가 선물 고르라고 했으면서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대사인지. 제가 남자친구 만나기 전 연애 경험이 4번인데 그게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인가요?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면 저는 적어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똑같이 사주려 했는데요. 그동안 하나하나 정산해보면 데이트 비용을 제가 좀 더 썼어요. 남자친구는 그냥 웃자고 농담한 건데 왜 그러냐며 진짜 너를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라며 변명해요. 기분 좋게 대화하다가 저 한마디로 기분 다 잡쳐버렸네요. 누구를 등신으로 하는 건지 차라리 그 잘난 티 안 받고 헤어지고 싶어요.